자,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도 전문가들에게 또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대비책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은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와 함께 시장 어제와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 시장 간단히 보면 연준의 내파적 스탠스에 따라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며 10년물 국채금리는 2.78%에 도달하며 달러 인덱스가 99.9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은 원달러 환율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할 것이고요. 결국 또 외국인 수급 부담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 에반스 같은 경우에는 50베이시스포인트 금리 인상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지금 언급하며 올해 9회 금리 인상 필요성을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기술주 중심이 나스닥이 하락폭이 좀큰 폭이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역시 동반 하락을 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마이크론 테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소폭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엔비디아 같은 것도 4%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5%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오월물 같은 경우에는 OPEC 사무총장의 러시아 원유 수출분 대체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금일은 IEA 비축유 방출 소식과 중국 봉쇄 소식으로 장중 4%까지 하락하며 셰브론, 엑슨모빌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 유가 하락에 따라 좀 하락이 좀 두드러진 모습이 나왔는데요. 연준의 인플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결국 지금 경기 침체를 좀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경기 예측 박사라고 할 수 있는 구리 가격을 좀 유심히 앞으로는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요. 금일 구리 가격은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알루미늄, 니켈 등 금속 가격이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요. 옥수수 소맥 대두는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곡물 가격 자체는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려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볼 수 있는 빅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하락으로 전일 대비 8% 상승한 24포인트까지 상승한 모습이 나왔고요. 유럽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도 2% 상승한 31포인트까지 지금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유로존이 좀 높은 변동성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험 자산 회피 구간 진입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비중 확대는 조심해야 될 구간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어마켓 진영의 대표 주자이자 코로나 이후 계속 부정적이었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시장은 성장세와 경기 전망에 대해 너무 긍정적이라며 지금 경기 순환주가 가장 취약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 전기차 ETF가 1.7% 하락, 2차전지 ETF도 한 4.3% 하락이 나왔습니다. 한국 시장과 연관성이 큰 MSCI 코리아 ETF도 0.73% 하락이 나왔고요. 패시브 자금 흐름을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도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금 장초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코스피 야간 선물은 0.34% 하락을 하였고요. 따라서 지금 장중 1233원을 돌파한 환율과 중국 지수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종목별 차별화 정세는 좀 이어질 수 있겠으나 지금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좀 주요 이벤트로는 지금 바이든의 5월 말 한미 정상회담 소식이 좀 있고요.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될 미국 3월 CPI 지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블룸버그 지금 추정치로는 8.4%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투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